자, 한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겠고, 어제 뉴스가 워낙 도배가 됐기 때문에 또 저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이벤트와 일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실제 당면성이기 때문에 안 들여다볼 수는 없죠. 자,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이루어졌고, 일부 또 이루어지는 진행 단계죠. 자, 누리호 3차 발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관련된 부품만 해도 한 37만여 종이 된다 그래요. 37만 개의 부품 중에 한 개만 잘못돼도 그저께처럼 연기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날씨, 온도, 습도, 바람, 낙뢰, 여기에 이제 지나가는 새도 피해야 되죠. 또 우주에 돌아다니는 위성도 피해야 되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투자의 대상으로는 굉장히 천당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선택을 왜 이걸 했을까? 저도 좀 후회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니까.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주역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누리호의 심장 75톤짜리 엔진을 우리 자력 기술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죠. 사실 저는 엔진을 이제 실물로 본 적이 있는데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품들이지만 기계지만 뭔가 좀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또 오죠. 자, 하여튼 그 누리호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이거는 이제 지상 550km에다가 딱 갖다 551도 안 됩니다. 정확히 550km에다가 그걸 올려놔야지 되는 기술이 참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차세대 위성 2호는 차소형 2호라고 하는데 뭐 보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SAR, SAR라고 하는데 합성 개구 레이더 보통 사진이 아니라 이제 전파를 쏴서 그 반사대를 가지고 물체를 판단하고 거리를 측정하고 이게 이제 한국형 그 GPS, KPS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기도 할 겁니다. 유사시에는 군사적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사실 동맹국 간에도 기술을 공유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이제 이번에 3차, 이후에는 4차부터 6차까지는 주도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성이 있고 상업화에 성공하려면은 사실 리뉴얼, 리유저블,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발사체를 만들어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비행기, 우주체가 다시 내려오죠. 그렇게 가야지만이 경쟁력과 상업성을 띨 수가 있는데 이번에 성공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밟을 수 있는 거죠. 수익성이 급격히 찍힐 수 있다라는 것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추가 얘기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로 제작한 발사체에 실어서 올려보내는 짜릿한 순간을 맛봤는데 주가는 어제까지는 심드렁했죠. 오늘은 어떻게 됐지? 주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해안을 좀 물어볼 분을 또 모셔야죠. MBN골드 김영미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네. 전체 증권방송 중에 저만큼 많이 떠든 사람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어제 그 성공이 더 좀 감격스럽기도 했던 것 같고 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저께 이제 오후 6시 30분부터 또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나 또 뭐 그 전날에 네. 몇 시간을 앞두고 이제 또 그 통신 쪽에 약간의 이제 또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연결체잖아요. 사실 네. 본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연결체의 밸브 때문에 네. 옆에 보면 저 파 녹색으로 나와 있는 이 암 같은 것들 네. 탯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하루 연기되고 나서 어제도 이제 노심초사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과 기대로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발사되는 순간이 정말 조금 감격스럽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어저께 새벽까지 그냥 모든 보도 채널에서 저 발사되는 네. 저 화면이 계속해서 월드컵 보는 느낌. 네,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이 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위성 이제 8개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개가 지금 뭐 교신이 안 됐다라고는 합니다만 오늘 이제 오전 11시인가요? 최종적으로 총 위성 8기에 대한 이제 교신 상황을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km에
지금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안착을 딱 해가지고 남극 세종기지하고도 또 교신이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메인 고객인 차소형 2호가 네, 제일 중요했죠. 그렇죠. 사실은. 결국은 이 차소형 이제 2호 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이제 로켓 기술을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한 거거든요. 발사 시간도 그래서 저녁 6시 24분이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일곱 번째로 자체적인 이제 로켓 기술과 자체적인 이제 인공 위성 기술을 가지고 위성을 이제 쏘아 올린 일곱 번째 이제 나라가 된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네, 이제 일곱 번째 세계 이제 7대 우주 강국의 반열에 이제 올라섰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로 우주 센터에 직접 가셔 가지고 직원들 이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밤새도록 이제, 그거 치열했대요. 되게 현장 네, 분위기 뒤로 들어보니까 목숨 걸고 한다. 사실 이제 수년간 이제 이게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제 사실 우리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4년 동안 그 시합의 한 경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이제 쏟는 건데 많은 과학자분들과 연구원분들이 이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몇 년간 이제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보상을 좀 잘 그렇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보상이 잘 안 되니까 훈수 인력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우리 또 우주인 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설립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더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우주항공청 뭐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우주항공청 만든다고 해서 나사처럼 될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부분들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저는 훨씬 더 이제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런 성과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받겠죠. 특히나 이게 참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제 이제 막 드라마틱한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하루 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까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되게 좀 현찬했거든요. 이게 뭐 마치도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주가는 또 뒤로 조금 밀려 내려오고. 괜히 이거에 있나 그냥 반도체 얘기할 걸. 네, 그러니까 뭐 오히려 어저께 정말 좀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가도 오늘 초반에는 이제 좀 극적인 상승 반전이 그렇죠,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매매 공방이 또 있겠죠. 네. 뭐 갭 상승은 하겠 것 같지만 네, 그다음 매매 공방. 또 있을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목표 주가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우주항공 쪽 외에 이미 방산 부분의 실적은 1분기 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서프라이즈죠. 뭐, 네,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이제 꿈, 실적은 이제 지상에서 네, 그다음에 미래는 이제 우주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갭 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12만 원 안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네, 어쨌든 이번에 이 누리호 3차 발사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궁극적으로는 이 위성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AP 위성 이런 종목들도 아,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이제 동반해서 같이 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레가이나 AP 위성 차트를 열어보시면 그간 한두 달 동안에 정말 좀 짓눌려 있었던 주가였거든요. 아니, 뭐 기대감이 오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을 이제 발판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터닝포인트를 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트레가이, AP 위성, 그리고 반도체 이슈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반도체하고 이 위성 쪽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진공 펌프 만드는 기업 이제 에르티베이킴 요거는 AP 위성은 반도체 칩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칩도 만들고 반도체 설계도 하기 때문에 AP 위성이 또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술을 맞아요,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인공위성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세트레가이, AP 위성, 에르티베이킴 뭐 요런 종목들을 조금 이제 바구니에 좀 담아놓는 네,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당장 오늘 하루의 시세를 어떻게 본다는 것보다 조금 긴 안목으로 네,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주식시장에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뭐 우주위성 반도체 집약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거기까지. 그래서 선택은 혹시 저는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 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번 더 보고 세트레가이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의 이제 선택을 또 들어봐야죠. 오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네. 어제 그리고 뭐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는 뭐 AI가 단연 또 이슈였어요. 엔비디아가 뭐 24% 네, 그리고
AMD가 또 11%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어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뭐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뭐 장비 종목들도 뭐 KLA부터 해 가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급등하는 거는 근자에 많이 못 봤어요. 정말 이례적인 거죠. 네네네. 뭐 예전에 코로나19 터지고 대폭락을 했다가 막 10% 넘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그런 이제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게 막 6.8% 거의 7% 급등한 거거든요.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 지수가 엄청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붙었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는 하이닉스 빼고는 다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오히려. 그쵸. 근데 이제 미국장은 장 막판까지 반도체 종목들이 대단히 강했어요. 엔비디아가 뭐 24% 급등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MD도 올라가고 패밀리스 기업들 다 올라갔고 장비 종목들도 마지막에 거의 다 고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일부 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다시 이제 좀 대반등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시장의 논리가 수급이 좀 확장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AI가 가면 항상 로봇이 좀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뭐 어제 AI 종목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종목 SBB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모닉 감속기 일전에 앵커님도 한번 이 SBB테크를 네, 말씀을 좀 그렇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본의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고 하는 이 하모닉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아마 한 4조 5조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4조 5조 정도 사이즈가 되는 로봇 기업이 없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조. 그렇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5조인데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네. 6월 달에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제 예비 심사 청구가 이제 될 거고 하반기가 되면 아마 상장이 이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몸값이 최소 2조 원. 2조 원의 기준은 지금 로봇 종목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시총을 기준으로 최소한 2조 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 5조 원 가까이도 시총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 가장 좀 최고 수혜주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SBB테크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 이제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연초에 이미 이제 설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연간 생산 능력이 한 1.2만 대 정도였는데 요걸 한 5.2만 대까지로 생산 능력을 좀 현격하게 많이 좀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틀 전에 5월 24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아주 큰 호재가 하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오히려 이제 이 AI 이슈가 워낙 뭐 엔비디아 아니면 어제는 또 통하지 않는 시장이었다 보니까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좀 현차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300억 원 규모의 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다라고 하면 악재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3자배정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이제 또 보호예수가 걸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한 주체를 보면 SBB테크의 최대 주주 KPF가 이제 상장 기업이거든요. KPF가 100억 원 정도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키움증권과 벤처 캐피탈이 이제 또 100억 원 넘게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3자 배정으로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되면 1년간 이제 보유해소가 걸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1년 동안은 금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오뱅 이슈가 이제 1년 동안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틀 전에 5월 24일 날 종가보다도 더 높은 44,400원에 전환 가격이 이제 형성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할인 발행이 아니라 현재가로 지금 전환 가격을 이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채 이제 건면 이자가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00억 원 자본 조달을 했는데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자본 조달을 해서 이걸 이제 감속기 연구 개발하고 설비 투자하는 데다가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납입이 될 거기 때문에 현금 납입이 되면 아주 공격적인 이제 증설 투자가 예상된다. 특히나 또 최대 주주가 이 전환 사채를 직접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300억 원 규모의 이제 설비 투자와 연구 개발비를 이제 투입을 한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아, 향후에 이 감속기 시장 정말 좀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비 투자를 했다라고 보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주가는 지금 완전히 좀 바닥권까지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 것처럼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뭐 충분히 지금 5만 원대 아래에서는 매수 접근이 이제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4만 6천 원에서 4만 7천 원 정도 밴드를 좀 설정해드리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1차 목표 가격은 일단 5만 3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라는 게 또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중요하니까 네.
위치를 고려했고 시류를 고려했고 그다음에 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SBB테크라는 로봇 관련 네, 이슈로 하모닉 감속기 네. 네, 기업 오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월요일은 쉬시고 네. 화요일 날 또 봬야죠.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